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제가 올해 만촌동과 범어동 단독주택 매매글 또는 영상을 올리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만촌동의 종상향 이슈였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제 발표를 했고, 만촌 범어뿐만 아니라 두산동, 상동, 지산동, 중동, 황금동 1원과 대명동 및 송현동 1원에도 종상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켜오신 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단독주택지 종상향 지역입니다. 우선 우리의 관심사인 범어 지구를 보면 범어 2동과 만촌 1동, 만촌 2동 1원입니다. 법원과 메트로팔레스, 보성타운, 태왕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명 지구를 보면 남구 대명 11동, 대명 6동, 대명 9동과 달서구 송현 1동 1원입니다. 수성지구는 두산동, 상동, 지산 1동, 중동, 황금 2동 1원이 포함됩니다. 이번 관리 방안의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종상향을 허용하는데 10만 제곱 규모의 마을 단위의 계획적인 종합 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양한 주택안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 뉴타운 방식의 도시 개발 방식을 도입합니다. 층수 완화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1만 제곱 이상 면적으로 12층 이하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사업 부진의 사유지 면적의 10%를 공공기여 형태로 기부 체납합니다. 2만 제곱 이상 높이 제한 없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공공기여율 15%, 3만 이상의 면적 3종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공공기여율은 20%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만촌 범어 및 다른 지역분들도 50년 만에 종상향이 이루어진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